지난주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잠자리에서 깨어나기 전에 아주 선명한 꿈을 하나 꾸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은밀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어느 성도님을 아주 간절히 예수님만을 믿으시라고, 주님이 당신을 온전히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도 제 가슴이 막 울렁거릴 정도로 나를 믿으라, 나만 믿으면 돼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의지력도 약하고 계속 무너지기만 하고, 그리고 너무나 악한 저를 주님은 계속해서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또 건져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믿어집니다. 주님이 하신다. 전에는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믿어지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도 주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실 것이 믿어지는, 세상에 아무리 악해지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한 것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염려가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일 자체가 오히려 축복이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감사가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간증이고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악한 자의 핍박 가운데서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온 노래가, 순례자들이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동안에 겪는 수많은 어려운 고비들마다 이겨나갈 힘이 되어 준 것입니다. 시편 129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간증과 고백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비로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나라의 시작 자체가 사실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국 시대에 잠깐 외에는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외적의 침입 속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온 민족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다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3절에 보면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여러분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채찍질 당하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채찍에 맞았으면 그 노예의 등이 밭 이랑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상처가 패였다는 것.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그와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 뭐 끝나도 벌써 끝났고 없어져도 벌써 없어질 민족이죠. 단 하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어찌 그렇게 고난은 많은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습니다.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들은 항상 구원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들을 핍박하던 그 수많은 나라는 지붕 위에 거기에 도단한 그런 잡초와 같아서 해가 뜨니까 그냥 다 말라버렸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할 때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것 같더니
어느 누구도 그 악한 자가 멸망할 때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간증이고 순례자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과 노래는 그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핍박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양이 이리떼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는 형편이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 같고 사방이 캄캄한 가운데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고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벼랑 끝을 걸어가는 것 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